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거 질감 브러쉬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왕 찍는 김에 이제 뭐 이런 타이포그라피 하는 방법, 픽셀 유동화 이용해서 그리고 종이 질감 브러쉬로 이제 마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데칭 같은 거 위주로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종이 질감 브러쉬는 사실 일반 브러쉬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 그냥 긁는다고 배경으로만 쓸 거면 상관이 없지만 저처럼 뭐 질감을 넣고 싶다 할 때는 블렌딩 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유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공유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선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쓰는 거몇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일단 캔버스를 열어줬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런 질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아무런 질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자주 쓰는 그 캔버스 질감을 한번 넣어볼게요. 제거 브러쉬 중에 1번 브러쉬 사용하시면 돼요. 1번 브러쉬 선택하시고 지금은 흰 배경이기 때문에 회색깔. 회색깔에서 골라주세요. 색깔을. 골라주신 다음에 이 브러쉬는 한 획에 그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에 칠해주셔야 돼요. 브러쉬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문질러주시면 일단 캔버스 질감이 들어갔어요. 그죠? 없을 때, 있을 때.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질감만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어를 추가하셔가지고 뭐그 위에다가 글씨나 뭐 그림을 쓰셔도 여기에 질감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질감이 있는데 지금 여긴 질감이 없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질감을 넣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칠해놓은 그 캔버스 질감 레이어를 맨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복제해주세요. 복제해주신 다음에 맨 위에 레이어를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여기 N키를 클릭하면 블렌딩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꿔주시고 그 아래 레이어는 색상 번호를 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글씨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이 안에도 질감이 지금 입혀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제일 기본 사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마테 만드는 거. 셀렉션 툴로 우선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색상을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질감이 없어요. 그냥 색깔만 들어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나는 배경에는 말고 여기에만 질감을 넣고 싶어 할 때는 이 위에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얘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처 브러쉬에서 이번에는 4번 브러쉬 한번 써볼게요. 지금 색상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색상과 같은 색상에서 약간 진한 색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칠해주세요. 칠해주시고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여기 종이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질감이랑 뭐 그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끝나면 조금 허전하니까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얘도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브러쉬 사용해볼게요. 얘는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살짝만 진한 색상으로 칠해주세요. 칠해주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텍스처가 들어가면서 약간 질감 느낌이 나게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근데 블렌딩 모드를 쓰면 색깔이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진해졌는데 하실 때는 원래 레이어 선택하셔서 색조 채도 밝기 들어가신 후에 밝기를 조금 높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조금 밝아지면서 질감이 더잘 살아나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걸 기본으로 이제 마테를 만드시는 거예요. 질감도 넣고 해가지고 마테 만드셔도 되고 뭐 떡매 만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브러쉬는 총 13개예요.
3종이에요. 그래서 뭐 배경으로 깔아주는 브러쉬가 있고, 뭐 8번, 뭐 11번 이런 애들은 위에다가 질감을 내주는 애들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한지 질감을 지우고, 8번 브러쉬. 또 여기를 칠해주면 약간 얼룩 느낌 나죠? 얘 밝기를 조절을 해서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면 약간 얼룩진 느낌의 종이 질감이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블렌딩 모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둡게, 밝게, 대비, 뭐, 제외, 차이, 이런 게 있는데, 차이랑 색상은 거의 안 써요. 어둡게, 밝게, 대비. 이세 가지를 조합해 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브러쉬도 뭐, 1번이랑 6번 같이 써볼까? 8번이랑 9번 같이 써볼까?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 가시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질감을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13번 브러쉬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종이 질감을 넣어놨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약간 진한 회 색깔 선택해서 칠해주시면 약간 그 갱지 느낌 나는 그런 종이 질감 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타이포그래피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종이 질감, 수채, 그리고 뭐 수채 대신에 파스텔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다 없으시면 이제 종이 질감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드릴 거고, 이제 뭐 에어브러쉬나 기본 브러쉬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우선 종이 질감부터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네, 텍스처 브러쉬에서 1번 브러쉬 선택하신 다음에 회 색깔 선택해주시고 문질러주세요. 복제 해주시고 하나는 곱하기, 하나는 색상번. 이두 개는, 이두 가지는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 그 레이어는 아래로 내려주세요.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 게, 제 수채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곱하기 모드로 돼 있어요. 곱하기. 곱하기 모드가 뭐냐면, 수채 붓으로 여러 번 칠하면 여러 번 칠한 데는 진해지잖아요. 그 효과를 낼수 있게 약간 이렇게 여러 번 찍힌 부분은 진하게 표현되게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게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색깔을 좀 더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채 브러쉬를 하나 복제를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하는 복제가 있어요. 복제해주신 다음에 일반 부분 여기가 원래 곱하기로 돼 있는데 보통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여러 번 칠해도 그냥 살짝씩 이렇게 원래 색깔, 선택한 색상이 나오지 이렇게 진해지진 않아요. 네, 이두 가지로 놓고 사용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곱하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기본 브러쉬 선택해서, 이제 곱하기 모드로 설정된 수채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칠해주세요. 약간 투명한 부분도 섞이게. 외곽 부분은 조금 진하게.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레이어나 추가해주시고, 추가를 안 하셔도 괜찮지만 추가해주시는 게 조금 더 선명하게 나와요. 칠해주시고, 그 다음엔 노란 색깔 레이어 추가해서 또 레이어 추가해서 이번엔 보라 색깔. 기본 색상이 진하니까 좀 연하게 줄게요. 이 상태로 이제 배경 색깔을 깔아주셨으면,
이렇게 문질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 위에다가 저는 스프레이를 다시 찍어줄 거예요. 털어주기.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복제. 수평으로 뒤집기. 그 다음에 움직임 흐림 효과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조금 불투명도를 낮춰볼게요. 그럼 일단 기본 배경은 완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뭐 글씨 쓰셔도 괜찮고, 뭐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배경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한번 해볼게요. 배경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세요.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놨던 배경은 눈을 꺼주시고, 새로 추가한 배경에 텍스트를 한번 추가해볼게요. 검정 색깔로. 이렇게 텍스트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레스터화를 눌러서 일반 이미지로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배경에 눈을 다시 켜주시고, 얘를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아까 만들어놨던 배경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얘가 검정색 배경이기 때문에 얘가 조금 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글씨의 밝기를 최대로 올려줄게요. 최대로 올려주고, 이제 원하시는 배경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얘를 한번 움직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이 정도 색감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주세요. 꼬집어서 합쳐주시고, 얘 위에다가 효과를 조금 더 주려고 해요. 이대로 하면 허전하니까, 얘를 위에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다시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얘한테도, 얘는 아까 그 스프레이 뿌렸던 게더 없어졌으니까, 크게 줄여서, 이렇게, 물감 효과를 살짝씩 내줄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또 클리핑 마스크 만들어주시고, 유기물 가시면 잔가지라고 있어요. 이걸로 약간 빛 효과를 내볼게요. 넣어주시고,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약간 디테일이 들어간 상태가 됐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정직하게 흰색으로 들어가서, 얘도 블렌딩 모드를 이번엔 대비해서 오버레이로 한번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섞인 느낌이 나죠.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뭐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 같은 거 넣어주시면 조금 더 낫겠죠. 아이고, 왜 안고 싶이지? 복제해주시고, 아래 거를, 채도를 확 낮춰주시면 회색깔로 변해요. 이 상태에서 왜곡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크기를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왜곡 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그림자 효과 나게 바뀌었죠. 이렇게 불투명도 조절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그게 아니면 왜곡 효과가 아니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주시면 이렇게 주변으로 퍼진 그림자 느낌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이포그라피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어요. 타이포그라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티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원하는 패턴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대칭 효과인데, 대칭은,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여기 스패너 버튼 누르시면 캔버스에 그리기 가이드라고 있어요. 오픈해주시고, 편집. 그 다음에 대칭, 방사상, 회전 대칭. 눌러서 완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대칭 효과로 들어가서 힘을 좀덜 들이고 이제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뭐꽃 모양도 그릴 수 있고 뭐 라인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 그죠? 이게 너무 디테일을 넣어준다고 하면 그리기 도우미 켜져 있는지 확실히 확인하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대칭 그림 같은 거 그리시기 좋을 거예요. 이것도 뭐 시간 잘 가는 거라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꽃 모양 그리실 때도 좋고. 이렇게 여러모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종이 질감 뭐 이런 거, 타이포그라피 알려드렸는데, 혹시라도 잘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이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